벙커원 특강. 오늘 할 게 상징이에요. 이 타로 카드에서는 상징을 빼고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징을 낱낱이 한번 들쑤셔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사실 이 심화학습의 전체적인 목표는 타로카드 78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를 심화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스트럭처, 구조를 봤다면, 그래서 타로카드가 어떠한 크기에 나눌 수 있고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 상징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징,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얼핏 보기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님은 은유의 이 마술사인데 모든 자신의 깨달음을 은유법으로 전달을 하셨거든요. 뭐 사랑은 무엇이다 딱 한 게 아니고 무엇은 무엇이다 한 게 은유법으로, 뭐 사랑은 뭐 포도주다, 뭐 신부가 뭐 어쩌고, 이런 모든 은유법을 쓴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하듯이, 어쩌면 이 타로카드에서도 이 상징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것은 이것이다라고는 단정적인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도 계속 재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상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가장 큰 상징의 큰 테두리가 네 개인데, 첫 번째가 칼라입니다. 칼라가 타로카드에서는 제일 큰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과 공통점을 타로카드에 어떻게 숨겨놨는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상징성이 커넥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의 나무,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 전체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일단 제일 중요한 칼라 부분, 첫 번째 칼라가 옐로우입니다. 이 대표적인 칼라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노란색, 그 다음 파란색, 블루이고요. 빨간색이라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빨간색 없어요. 예, 흰색, 그레이에 가깝죠. 그 다음에 블랙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색으로. 왜 빨강색을 얘기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 기운이 도는 게 있긴 한데 바탕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칼라라고 하는 거 있어서 제가 옛날에 오라소마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칼라 테라피에 연관이 있는데, 그 상당히 그 칼라라는 거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칼라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상당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었거든요. 세월호에 보면은 노란색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노란색의 이 오리진이 그 뭐더라, 노란 리본에서 온 거고, 그 노란 리본의 스토리가 이제 떠나가 그 멀리 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은 아내의 이야기, 뭐 그런, 뭐 옐로우 리본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팝송도 있듯이요. 노란색이라는 건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서 노래든 우리 일상이든 어떤 암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노란색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는 나입니다. 에고. 나 뭐라고 할까, 이게 뭐 미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에고라는 거는 생명이기도 하고 내 삶이기도 하고 내 존재 자체이기도 하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순수한 본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바탕이 깔려있는 이 타로카드들은 모두 그 순수한 그 자신만의 존재가 가장 강한 타로카드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나와있는 8번 스트렝스, 3번 엠프레스, 더 풀, 체리엇, 매지션, 뭐 저스티스. 저스티스 보시면 뒤에 노랗게 조금 있죠. 겨우 껴넣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노란 바탕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다른 마이너 카드에서도 노란 바탕은
본인의 어떤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타로 카드에서 표현이 되고 있냐면 노랑색을 가진 이 아이들 카드들의 대표적인 가장 큰 공통점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냐,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 존재 자체의 목표를 뚜렷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표가 바로 이 노랑 바탕에 갖고 있는 카드들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중요한 자신들의 미션입니다. 업. 우리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업이고 팔자고, 이 수비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콜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콜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부르심 뭐 이런 그 종교적인 언어로 써요. 근데 이 콜링이 나한테 주어진 어떠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목표가 뚜렷한 카드들이 바로 노란 바탕을 주요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이 의미하는 중요한 이 콜링, 이 에고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아래에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용기인데 태어날 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잘 몰랐었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내고 그러면서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막바른 그 상황에서 한번 맞짱 뜬 게 용기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형태로든 용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이 사람이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생긴 게 용기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삶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 중에 용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로카드 하시면서 특히 상담을 하실 때 뭐 적성이나 뭐 진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본인들한테 장점, 단점을 얘기하실 때 나는 타고난 장점이 있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미리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대부분 그냥 대충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것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것들이 장점화되어갈 수 있는 게 재능이에요. 먼저 갖춰져서 태어난 재능은 없어요. 뭐 예쁘게 태어난 거 정도? 근데 이것도 잘 가꾸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바로 얼굴이 예쁘게 태어난 게 재능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게 재능이라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자옥 씨 피부 진짜 좋으셨죠? 예, 참 안타깝게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와중에도 피부가 너무 좋아서 어디가 나쁜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 후배가 이제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 스튜어디스였는데 걔가 좀 피부가 좀 더러워요. 신비롭고 더러웠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클럽 그 좌석에 김자옥 씨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서빙을 하다가 이 친구가 아주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걸 보더니 손목을 탁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 이거 누가 사줬어? 그러니까, 아유 제 돈으로 샀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얼굴에 써 그래야 남자가 널 사주지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게 번 돈 때려 박아가지고 까르띠에를 샀으면 돈 쏙 썼는데 그걸 얼굴에다 써라.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20대 가꾼 피부는요. 30대에 빛이 나고 30대 가꾼 피부는 40대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20대 때 나는 뭐 술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괜찮아 뭐 이러잖아요. 30부터 힘들어져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20, 30을 너무 달려서. 근데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클렌징을 자주 하면 뭐 깨끗이 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막 이러죠? 아니에요. 예. 조금 더럽게 해야 피부가 좋습니다. 너무 이거 얼굴도 쓸고 닦으면 좋지가 않아요. 전 대충 세수를 해요.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드름 많을 때 뭐 폼 클렌징에 뭐 했더니 피부만 쫙쫙 당겨지고 일단 피부는 자체는 기름으로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뭐 폼 클렌징 안 쓰고요. 심지어 샴푸도 안 써요. 하지만 한 번도 머릿결 나쁘다는 소리, 물론 좀 더러워요. 한 3일에 한번 감아요. 가끔 이렇게 훅 하고 내 냄새 제가 쓰러질 땐 있지만 참습니다. 예, 자체는 기름 생산 중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뭐 누구 만나러 나갈 일 없으면 뭐 샴푸 린스 안 써요. 주로 비누로 머리를 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 뭐 이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고난 재능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대충 갖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용기를 갖고 결국엔 용기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용기를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고가 깔려있는 노란색이 깔려있는 건 그걸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고 이걸 노력하고 추구하는 자체라고 보시면 되시죠. 엠프레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풍요로워 보이지만 이걸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뭐 풍요롭고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나의 의식주가 내 삶이지 미래의 의식주가 나의 삶은 아니거든요. 저 고기 무지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었다면 좋아하는 걸까요? 매일 먹어야 좋아하는 거죠. 나는 저기 되게 좀 고급 스타일이고 나는 뭐 이런 거 좋아해 그러는데 맨날 구질구질한 거 하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뭔가를 많이 누리고 사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격을 늘 의식주에다가 넣지 않으면 돈이 많다라고 해서 갑자기 격상이 되질 않아요. 바로 엠프레스가 주는 이 가장 좋은 의미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누려라예요. 바빠서 못 누리고 뭐 좀 경제적인 게 아니라서 못 누리고 이게 뭐 너무 헛바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거. 근데 그게 사치가 아니고 의식주를 누린다라는 거는 내가 여유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엠프레스가 모든 솔카드 중에서 또는 여기 나온 타로카드 중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원래 속이 편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도 어쩌면 막 그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막 이러고 편히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이 여자가 뭘 허벌나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 여자가 추구하는 의식주라는 거죠. 그 격을 누리는 거. 왜 어머니들 뭐 애들 밥 주고 나면 찌끄레기들 막 먹잖아요. 왜 애정행각해요. 막 찌끄레기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존중받는 엄마고 아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참 그래요. 저도 뭐 조카들 있고 누가 있으면 뭐 이렇게 밥을 좀 해대는데 혼자 있으면 참 그렇게 쓰레기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전 돈 들고 나가서 되게 비싸게 먹어요. 그래서 식비가 한 70%인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좀 세게 먹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누리는 것. 이것도 일상적으로 본인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 누리고 사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거 돈 많아도 그 돈 아까워서 아줌마 못 쓰시고 뭐 혼자만 다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막 무릎 뒤지게 나가고. 왜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맨날 무릎을 닦으세요? 뭐 돈도 많으신데 근데 남을 못 믿겠대. 아 계속 그럼 앉아야겠네. 뭐 앉아서 살아야 돼요. 그럼 뭐 그 일상적으로 본인한테 주는 그 여유로움을 바로 엠프레스가 주는 이 존재의 사명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예 더 풀이에요. 풀은 그냥 그 자체가 에고 덩어리예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건 역시도 재능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이 해야 될 인간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는 0번 우리 최초로 해야 될 거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집중하면은 무모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이 상황이 불만스러워서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밖에 불안이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듣고 있으니까 불안이란 연이 집에 있어요. 이 연놈들을 동시에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고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저항감보다 더 많은 기대가 바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바로 풀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저항감을 이겨내고 단숨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건요. 무모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수함. 그 정신으로 바보가 보여주는 바로 가장 큰 재능이고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차 역시도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근데 출발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시작, 출발, 뭐 새 출발 이러면 그 뒤를 너무 긍정적인 그림이나 단어를 많이 갖다 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성장, 그 다음엔 성공. 그딴 게 어디서 출발하자마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게 출발인데, 출발하자마자 백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출발하자마자 멈출 수도 있는 건데, 출발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즉 풀에서 그 다음 단계가 문이 열렸으면 한 발자국 나가는 건데 이게 바로 시도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로 트라이. 결국에 이 시도가 없으면 절대로 어떤 문지방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넘어갔다가 다시 애고하고 백도를 하는 있어도 문지방을 넘어가 본 사람과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백도도 의미가 있거든요. 뭔가 황급해서 백도 했겠죠. 뭐 우리가 물건 잊어버려서 집에 돌아가는 거 말고 갔더니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백도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판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헛갈리라고 해서 돈 이상하게 붙이는 그 친구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 일방통행인데를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저랑 같이. 운전도 못하는데. 근데 그 건물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막 앞에 손을 흔들면서 빽해 빽해 막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이랬다가 비켜 이러더니 붕 하고 갑자기 막 엑셀을 밟는 거예요. 너 미쳤어? 이랬더니 나 후진 못해 막 이러면서 일방통행 그 긴 거리를 강남을 뚫고 경비 아저씨가 두 명이 쓰러져가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불법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황급히 거기 자리를 뜬 적이 있는데 예 그렇게 후진을 못할 때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백도도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때 진짜 경찰이 올까 봐 아저씨들이 막 쫓아오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머리에서 땀이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무슨 성룡 뭐 추적같이 막 이렇게 가는데 즉 후진이 안 돼서 전진을 할 수밖에 없는 바보더라도 또는 백도를 할 수 있는 현명함도 바로 이 트라이 시작점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체리옷이 옐로우 바탕을 함께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애고하면 떠오르는 건 1번 매지션이에요. 이분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애교가 아니고 이 본인들밖에 없어요. 여기 1번 여자분들 계신가요? 예, 1번 여자 솔직히 한번 이제 뭐 볼 거 다 봤는데 1번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1번 본인이 커밍아웃 하세요. 좋은 말 안 할 테니까. 자, 1번 여자분들 일단 의사소통 어려워요. 되게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매력은 있어요. 1번 분 중에 이상하게 똑같이 예쁘다라는 전제하에 1번 여자가 이쁜 거랑 7번 여자가 이쁜 거랑 다른 여자가 이쁜 거랑 좀 달라요. 1번 여자분들이 뭐 얼추 보면 딱 눈이 갑니다. 뭐 스타일이 좋다거나 근데 뭔가 건조해. 그리고 멋있고 예쁘고 그런데 뭔가 좀 어떻게 분장을 해놓고 나면 남자가 돼 있고 그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성성이 조금 부족하달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선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1번 여자분들은 이제 빨대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입하고 똥구멍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 있겠어요. 내가 한 말 내 똥으로 싸겠다. 그래서 심플하고 매우 단순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내가 너무 좀 여리여리하고 귀도 얇고 우유부단하고 그러면요. 1번 여자랑 사세요. 왠지 아세요? 1번 여자는 이거는 못 돌려요.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차라리 앞에서 그러는 건 참겠는데 이 남자를 내가 완전히 구워 삶아서 뻥빠를 내야지 이러면은 진짜 그 개구리 끓는 물에 서서히 죽이는 것처럼 죽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5번 남자분들 예 애지간하면 1번 여자간부터 만들어서 그냥 보기에도 힘들게 사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보기엔 좋은데 계속 행복해 그런데 이렇게 시체가 돼가는 5번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대놓고 힘들어하는 게 낫지.
그런데 1번 여자분들도 자꾸 1번 여자분 나쁘게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전 카드가 싫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전 전솔 카드가 다 싫어요. 다 욕할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은 보시는 그림처럼 위와 아래를 뚫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라 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매우 일방적 그리고 불통. 그래서 1번 여자분들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 이해를 시키시려면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알아듣겠지. 절대로 본인 말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셔야 되세요. 100번쯤 말해들어야 첫 센텐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가감없이 다 자르고 얘기하는지를 본인들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강조했냐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리더십이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매지션이 갖고 있는 에고는 나로 통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나로 통하려면 계속 문대야 돼요. 그러니까 나니까 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둔 이 저스티스는 뒤에 바탕이 노란데 무엇이 쳐져 있냐면 장막이 쳐져 있죠. 그래서 살짝 가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어떠한 정의를 선택하는 거 단순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되게 공평한 것 같지만 저울도 있고 되게 공평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상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정하면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매우 심플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이 저스티스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좀 공평하다, 뭔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내가 많이 평등한 거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가린 것뿐이에요. 근데 저 장막을 딱 들으면 뒤에 누구나 또 볼 수 있는 노란색 바탕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이 칼라에 대해서 함께 있는 카드에 대한 의미를 얘기 드렸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키워지고 추구하는 즉 목표지향적이라는 거 자기 삶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것들을 이루고 달성해 나가겠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카드들 그리고 이 카드는 나왔을 때 꽤 역동적이고 에너제틱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쪽으로 무던히 꾸준히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갖고 있어요. 노란색은 계속해서 어떤 열정을 지치지 않고 내뿜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냐면은 노란색이라서 그래요. 왜 그걸 쓰냐면 잊지 말자요. To be continue. 끊임없이. 그게 우리한테 이제 함께 속성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핑크라고 하면 끊어집니다. 만약에 빨강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또 다른 에너지가 발산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옐로우의 에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 카드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플래닝을 하는 이 쓰리스원즈 그리고 이 포원즈 같은 경우는 긍정성, 낙천성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잔을 뒤에 쫙 놓은 자기만족. 그리고 그 네 번째 있는 세븐 스워드는 자기 실리. 한마디로 자기만 좀 이익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 싱글 여자 혼자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삶에서 만족적인. 혼자 살고 있지만 저 이 매가 손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예. 이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핸드폰이죠. 이 매가. 남자친구와 연락망. 근데 돈도 있고 뭐 컬처도 높고 남자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하고. 결국엔 이 사람들이 갖추는 또는 이 카드가 갖춘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만족과 완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이 옐로우 카드가 같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카드들도 함께 해석하실 때는 반드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남는 가장 바탕이 되는 재능과 적성의 기본은 뭐냐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적성이 아닙니다.
잘하는 거는 뭐 기분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었지만 못하든 잘하든 무언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 컨티뉴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고 제일 근본되는 재능이고 적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마이너 카드가 보여주는데 끊임없는 플래닝, 끊임없는 낙천성, 그리고 자기 이거 이 컵은 욕망이에요. 자기 어떤 기본적인 갖고 있는 오감을 갖고 있는 만족, 그리고 자기의 실리적인 걸 추구하는 거,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하는 거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걸 추구해 나아갈 때 필요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재능이고 적성 두 번째 마이너는 거기에 필요되는 수반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칼라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메이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 마이너는 우리가 그 추구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스페시픽한 권한들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제 좀 빠른가요? 오늘 내용이 많아요. 막 다 있다 보면은 막 인물 얼굴 사진 다 뜯어놔가지고 다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블루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블루는 왜냐하면 타로 자체가 뭐 신용카드가 아니니까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카드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너.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블루가 하고 있는 거죠. 옐로우가 외부에 대해서 추구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블루는 내면을 추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발음이 좀 세요. 아침에 혀를 깨물어가지고 이게 좀 아파서 그런데 좀 양해를 바라고요. 이 블루라고 하는 거의 카드를 보면은 일단 이 뭐 순서는 랜덤입니다. 제가 너무 번호대로 또 놓으면 또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좋은 거다 나쁘다 이럴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긴 하는데 일단 쭉 보셨을 때 더 월드, 저지먼트, 더 선, 그리고 문, 스타 일단 선, 문, 스타 이거는 삼재, 타로카드 삼재에서 배웠던 해달별 시리즈죠. 그리고 저지먼트 월드까지 있고 그리고 휠 오브 포춘 그 허밋, 체리엇, 하이프리스트 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체리엇은 왜 옐로우 같은데 여기 있을까? 아까 옐로우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거든요. 체리엇은 이 체리엇하고 교황은 참 어디에도 속하는 카드예요. 블루에도 들어갔다가 옐로우에도 들어갔다가 심지어 체리엇은 블랙에도 화이트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걸치고 있는 게 솔직히 체리엇이에요. 그래서 블랙에도 넣고 화이트에도 넣을까 하다가 너무 최다 출연하니까 일단은 블루까지만 제가 넣었는데 왜 블루냐면 저 뒤에 이 사람의 배경이 되는 이 전차 뒤에 보면 파란색 커튼이 있죠. 여러분들 가땡이 뭔지 압니까? 커튼이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땡과 커튼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집에서 하도 그런 일본식 발음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얼떨결에 나와요. 겨울인데 가땡 쳐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절 되게 좋아하시죠. 어쨌든 이 커튼이 이 사람의 배경이에요. 뒤에 더 있는 배경도 배경이지만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방향은 바로 저것인데 자 무언가 이 사람이 시작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는 거는 큰 전제인데 이 전제에서 필요한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그거는 뭐 출발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이 블루에 와서 이 사람이 출발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너 즉 자신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출발하면 뒤에 시작하면 뒤에 뭐 긍정적이고 성공이고 성장이고 뭐 전진이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복적으로 레이어를 둬서 칼라를 쓰고 있는 게 체리엇이에요. 네 가지 바탕을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큰 전제는 출발 시작인데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을 위해서냐면 바로 자신들을 찾기 위해서죠.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 끝에 무엇이 나를 부르는지를 알고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어느 순간엔 그 길도 잃었다라는 건 진짜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길을 잃죠. 그리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진짜 그런 말 하죠.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모를 때. 즉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큰 전제와 두 번째 전제에서 또 필요로 하는 게 블랙 앤 화이트의 전제예요. 그래서 이 7번은 칼라 있어서 다양성과 우리가 출발이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전제로 계속해서 촘촘히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즉 그래서 블루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모든 카드들은 우리가 내면에서 찾아야 될 전제들이에요. 제가 이제 전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무언가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우리는 힘들거든요.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 고민은 하등의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선택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어느 걸 다 더 잘 고민해서 좋은 걸 택할까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사이트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뭐 태어나자마자 나는 무슨 직업군에 무엇이 되려고 태어났지롱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 우리 목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는 솔직히 뒤지기 전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죽으면서 그거 막 이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 잘못 살았네 해도 그 순간까지도 나한테 좋은 게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과감하게도 이 남자 중에 저한테 좋은 남자가 누구입니까? 라를 저한테 물으러 와요. 걔네 둘이 널 좋아하긴 하냐? 그런 거 같대요. 참 과감해요. 이런 질문. 그런 거 보면 본인들이 자기한테 좋은 걸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뭘 고민하냐는 거죠. 이게 좋을지 내가 좋을지. 우리가 이게 좋을지 내가 좋을지는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나는 짬뽕을 좋아하지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나요? 저 어제도 굴짬뽕 먹고 오늘도 짬뽕 먹었지만 내일 내가 먹을까요? 누가 사주면 먹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안 좋아요. 나한테 이롭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안 이롭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니까 지나가다가 콜라 마시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커피가 보이면 커피가 처먹고 싶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콜라를 뭐 안 먹었다고 후회하고 이게 인간인데 그래서 둘 다 먹고 이렇게 배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 사태가 일어나죠. 무엇이 나한테 좋은지 절대로 알 수 없는데 당장 좋은 것만 있는데 선택을 뭐 이렇게 오래 고민하냐라는 거죠. 빨리 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차라리 나은데 잘 맞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게 바로 이너 카드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오른쪽 끝에서부터 볼게요. 가장 이 두 번째 하이프레스트 2번이죠. 2번 솔카드의 카드이기도 하면서 이 여자가 주는 이너에서 성찰해야 되는 거는 그때 이 2번이 그레이트 밸런스라고 했었어요. 내 욕망이 진짜 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이 2번에서 의미하는 가장 큰 방향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기호예요. 취향이고 이게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이기도 합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인가요? 요즘 돈 없어서 못 피죠. 기분 나빠서도 안 피죠. 기호는 맞네. 어쨌건 기호라는 거 내가 무엇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타고나는 점이 좀 있어요. 남들이 다 뭐 좋은 게 좋다라고 뭐 비싼 게 좋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땡기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솔직한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도움됩니다. 나는 되게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돼. 근데 사실 노래방 가서 막
그래야 풀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음악회를 열심히 가서 스트레스 받은 걸 그날 밤에 가서 노래방 가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분하고 매일매일 음악회를 막 가요. 그리고 밤에는 막 가롭게 가가지고 막 진짜 치마 걷어올리고 놀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여자의 기호는 뭔가요? 관광버스 타야겠죠. 그럼 그러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날려야지. 즉 자기의 기호를 늘 이렇게 뿌리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내가 뭘 가장 최소화는 선호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첫 번째 내 내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체리엇이 시작을 하는 거죠. 내 기호와 이런 걸 위해서 또는 내가 취향 갖고 있는 거를 콜렉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번은 콜렉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한 곳만 계속 12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면서 기념품을 얻습니다. 수브니어라고 하죠. 우리도 여행 가면 꼭 뭐 사오죠? 기념품 사오죠. 열쇠고리, 뭐 허접한 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볼펜,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화장품 뭐 이렇게 사죠. 근데 이제 많은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행을 다니면 콜렉션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뭐 닭에 관련된 것만 모으신다든지 닭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삼청도에 가니까 요즘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고양이를 많이 모으겠죠. 사실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고양이를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양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줘서 고양이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콜렉터가 되기도 한 거죠. 내 컬처나 기호가 드러나면 더 붙습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이 콜렉터 기질이 생기는 게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내가 어떠한 아이덴티티와 컬처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콜렉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게 되는 콜렉터가 뭐냐면 컬러예요. 여러분들 옷을 보면 대부분 옷장 딱 열면 입을 게 없죠. 늘 비슷한 컬러. 저는 고양이를 키우면서부터 모든 옷이 회색이 됐어요. 털 때문에. 그래서 빨래를 널었는데 이 수건하고 수건도 회색인데 더러워져서 옷하고 구분이 안 될 지경으로 다 회색이더라고요. 아니면 화이트. 근데 화이트도 점점 회색이 될까요? 양말도 회색. 정말 부끄럽지만 속옷도 다 회색이에요. 중보다 더 심해요, 제가.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 외에는 입을 수가 없어요. 이 털이 잘 털리는 게 없으니까. 고양이를 끌어들인 이후에 새로운 기호가 남들이 봤을 때 생긴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너 회색이 어울린대 쳐 죽이고 싶어요. 저도 꽃분홍 어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호가 나의 어떤 컬렉션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기준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 쉽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을 그 얇은 거 그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이 원하면 뭐 얻을 수 있다. 좋아요. 분명히 원하면 얻을 수 있어요.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뭘 원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가당치 않는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라는 거죠. 저도 원빈과 사귀고 싶어요. 아저씨 이후에 제 로망의 남자입니다. 저도 머리를 이렇게 한번 깎아보는 게 소원인데 어쨌건 그럼 원하면 이루어질까요? 네. 오빠밖에 없네요. 뭐 그 집에 가정부라도 들어가고는 싶은데 위장취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원빈의 빤스를 빠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매일 집에서 호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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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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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루어질까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빈을 사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TV보다 원빈을 떠오르면 누굴 떠오르겠죠? 저를 떠오르겠죠. 맞아, 빤스라도 빨고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또 더 알겠죠. 많은 사람이 알아서 원빈의 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아는 용한 언니가 있는데 원빈이 팬이더라. 혹시 운수가 궁금하면 가봐라. 원빈은 어느 날 저한테 옵니다. 일단 기회는 생긴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뭐 빨아들이겠습니다. 뭐 빤스를 뭐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거를 많이 써봤어요. 물론 한 남자는 실패했어요. 전 신정환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넌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마카오까지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실패했지만 자는 모습까지 본 적이 있어요. 대기실에서. 하지만 끼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 고단했거든요. 밤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는데 한 번만 더 이랬으면 인생 좆됩니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쨌건 그래서 저는 끌어들이는 방법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남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릴 때 가능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라는 거. 그런데 터무니없이 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컨텐츠가 있어야죠. 자, 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된 물품이 많아요. 누가 봐도 고양이를 더럽게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관련된 게 하나라도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말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제가 뭐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그런 가방은 없네요. 뭐 이러면 그 다음 날요 다섯 개 들어와요. 근데 내 안에 뭔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시계가 좋아요. 뭐 이런다고 시계가 올까요? 여러분들 생일 한 달 전에 계속 얘기를 하세요. 주변 사람에 시계 사주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계가 없네. 어우 이 손목에 시계가 있으면 좋겠네. 어머 시계다 몇 시 막 계속. 주변에서 시계 다섯 개 들어옵니다. 원하는 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원하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려면 너무 된장녀죠. 은근히 알리는 게 콜렉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체리엇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했던 건 전진한 게 아니고 내가 땅 따먹기 부름업을 하셨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얘는 땅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알렉산더가 뭐 했는지. 많은 곳을 정복을 했고 길을 냈고 이 사람이 진짜 한 거는 정말 땅 따먹기였거든요. 콜렉터였죠. 그게 됐을 때 우리는 허미처럼 조용히 내가 이것들을 왜 모았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면으로 한 번 더 심화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고양이 관련된 걸 잔뜩 모았는데 그걸 이렇게 말아놓고 행복하구나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가리키는 거. 또한 고양이뿐만 아니고 뭐 타로카드도 모으고 제가 좀 모으는 게 많아요. 뭐 이것저것 모으는데 도대체 이 찌끄레들은 뭘까? 이 쓰레기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턴을 잡기 위해서 콜렉션이 필요한데 특히 뭔가를 모으는 거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이긴 한데 내가 요즘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모를 때는 단어를 수집합니다. 그 단어는 제가 늘 얘기 드렸듯이 서점을 가셔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20권, 30권을 사진 마세요. 제목을 따세요. 그 제목을 쫙 나열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쫙 모아놓으면요. 상상을 하세요.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자, 너희들을 내가 펼쳐놨으니 너희들이 진짜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냐라고 주문을 걸면 얘네들이 여기요 하고 다 얘기를 해줘요.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가 바로 이 허밋이 해야 되는 거죠. 즉 모든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기 시작하는 게 바로 허밋입니다. 나의 기호와 컬처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나는 고기를 왜 좋을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어보고 온갖 고기를 먹어보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결론을 낼 때까지 어쨌든 그런 다음에 나는 왜 고기를 좋아할까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이제서 움직이는 거죠. 즉 체리엇이 말하는 출발은 진정한 출발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거나 시작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또는 성장을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는 바로 필 오브 포춘이에요. 내면으로 한층 더 들어가서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필 오브 포춘이 바로 양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저쪽에 막 뭐가 새카맣게 막 움직여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개미떼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떤 덩어리이고 메스인데 가만 보면 하나하나 되게 작은 개미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큰 동물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양이 됐을 때 새로운 어떠한 형체가 되는 게 양질 전환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변화를 겪으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한층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럼 심화가 되면서 별과 달과 해를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가 바로 타로카드의 삼재. 그래서 이 인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모든 나의 경험치들이 저지먼트를 통해서 정말 완성의 단계 더 월드로 가는 거죠. 바로 이게 인어로 접근하는 블루카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카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탐색을 하고 있는지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카드들을 통해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제가 계속 처음부터 구조, 상징을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매뉴얼 하나 없이도 해석을 가능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체리엇이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 줄까요? 일단 만나봐요. 대략 계속 몇 번, 일곱 번이라도 만나봐. 뭐 네 좋은지 만지. 근데 2번이 나왔다. 2번 이 여사제가 나왔다. 야, 너 취향이나 좀 제대로 좀 생각이나 해보고 만나라. 이렇게 하겠죠. 뭐 필요 오브 포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연애가 아니고 결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또는 결혼을 추구하는 거 말고 나한테 또 다른 릴레이션십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새로운 전환을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거고. 써니 나왔어요. 아, 그럼 대충. 많은 연애 경험을 통해 인간이 뭐고 관계가 뭐라는 걸 대략 많은 수순을 거쳐서 거쳐왔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너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날지를 세워보라는 거. 애부터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래도 넌 잘 살 거다 막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한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어떤 점쟁이가 아니고 이 흐름대로 얘기할 뿐인데 희한하게도 그 흐름대로 사람들의 내면이 흐르기 때문에 아다리가 맞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또는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아래로 흐를 것이다. 그럼 오, 용하십니다. 바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르막길을 오신데 너는 오르막길을 오르기 힘들 것이다. 본인한테는 평평하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멀리서 떨어지면 이게 어떤 글인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카드를 해석하는 데서는 전체 구조와 전체 이 방향에 가는 흐름을 보고 해석할 때 훨씬 더 풍요롭고 그 사람한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칼라의 상징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 내면의 여행이 여기까지 되셨다면 마이너의 스페시픽하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일단 원지의 블루 칼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컵은 6개, 앞에도 6개, 그 다음에 스워드는 하나, 펜타클은 2개예요. 이 원지와 컵이 많다라는 거, 이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원소 두 가지, 원지와 컵, 즉 불과 물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없는 걸 고르시는 게 차이점을 이해하시는데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 카드들, 특히 원지에는 5, 6, 7, 8, 9, 10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2 원즈가 블루에는 없었죠. 그런데 이 앞에는 있습니다. 자, 이 2 원즈는 이제 화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없는 2하고 3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냐면 어떠한 내면적인 걸로 우리가 탐색을 하러 들어갈 때 가장 구체적인 계획들 또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이죠. 내면적인 탐색은 외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의 조건들이 많다라는 걸 더 의미하는 게 원지의 카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5, 6을 보시면 어수선하고 뭔가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왁구가 맞지 않는 5번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금방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적한 조건들 그리고 7번이 보면은 많은 일이지만 내가 스스로 매니지먼트 가능한 거. 그리고 8번 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언가 빨리 진전이 되는 모습. 그리고 9번 너무 많은 일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심신이 지친 상태, 그리고 마지막 10번 이 원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고지고 갈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실책들, 이러한 것들이 쭈루루 있으면서 블루카드에서 내면을 성찰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 플래닝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다 겪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번호가 없고 2번, 3번의 원지는 뭐냐면 플랜이에요. 계획점, 계획만 짜는 거, 비전을 정립하는 거. 근데 그 이후부터 5, 6, 7, 8, 9, 10은 액션이에요. 액티비티만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만 처하실 게 아니고 경험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일적이든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많이 남는 조건이라는 게 바로 블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즈 카드하고 두 번째 컵 카드에 제일 많이 해요. 자, 또 내면을 성찰하는 거 있어서 1. 공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예요. 즉 이 인간관계에 많이 부딪혀보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뒤에 보면 투스워드, 논리, 의지 아무 소용없어요. 뭐 판단을 낼 일 같이 기준이 있어야지. 온통 부딪혀보고 만나봐야 되는 게 내면의 성찰이 제일 도움이 되는 거고, 투스워드 같은 거 바로 한마디로 어때요? 하나마나한 짓거리라고 그림이 나오죠. 결론이 안 나요. 대가리로는. 내면의 성찰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림의 고수도 한 번은 장 안에서 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지. 즉 바로 온몸으로 부딪혀서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내가 움직였을 때 내면의 성찰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러지 탈 거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면의 성찰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이 아니고 돈은 좀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면은 뭐 물만 마셔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인간 만나고 그러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겠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합니다. 왜 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뭐 노후에 대비 뭐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올 테니까 이만큼 일을 못할 텐데, 아프고 그러면 병원도 가야 될 텐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뭔가 상당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좋은 전문의 친구 하나를 사귀어서 매일 밥을 사줘 보세요. 늙어서 걔한테 그래도 공짜로 치료는 받을 수 있겠죠. 밥값보다 병원비가 더 비싸니까. 제가 그렇게 10년째 공짜로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술 몇 번 안 사줬어요. 주로 내가 운세 봐줄게 하면서 별로 안 얘기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해줄게. 계속 이렇게 지금 1년 운세를 365일 봐주는 친구가 있는데, 조금씩 어쨌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내면 성찰에 필요한 거 두 번째와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라는 게 재밌어요. 실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이 카드 저 카드 막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템펜타클은요, 진짜 돈이 아니에요. 레거시, 유산이에요. 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실질적으로 그것도 있겠죠. 그거 그냥 날로 먹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쌓아온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사실 이런 게 전통에도 들어갑니다. 또는 복지시설. 제가 광화문에 살 때 제일 많이 점심을 먹으러 갔던 데가 서울지방경찰청 식당이에요. 싸요. 거기다 경비실에서 메뉴도 알려줍니다. 오늘 닭이에요? 뭐, 예, 뭐, 거기 쭈루루 이제 아저씨들하고 서서 들어가요. 경찰이 먼저 먹고 저희가 먹어요. 주변의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텐 펜타클이지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한테 필요한 내면에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들, 원지에서는 일단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하게 부딪혀보고 일을 해보는 거. 두 번째 인간관계, 여기서 말하는 만나고 놀고 즐기고 권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 그리고 이성은 뭐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딜레마일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은 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자원은 적당히 그냥 굴릴 정도의 돈과 그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면 성찰에 필요로 하는 조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계속 얘기 드리듯이 메이저 카드에서 이 블루는 내면에 대한 성찰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느냐의 방향이라면, 마이너 카드의 블루는 이때 필요한 네 가지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투 스워드 카드를 한번 잘 보세요. 앞으로 이 심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올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여자는 상당히 자기 몸보다 큰 칼을 들고 있죠. 이 카드를 보면 이 여자가 이 두 개의 칼을 또 크로스를 해서 파워레인지어처럼 크로스해서 들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눈을 가린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달이 초승달일까요? 금음달일까요? 그 우리 그거 배웠었죠? 생물 시간에 오른쪽 초 5초 좌금 몰라요? 오른쪽이면 뭐 초승달, 이렇게 입이 이쪽으로 벌렸으면 초승달, 이쪽 5초 좌금 모르시나? 그렇게 시험 문제 안 해오셨나요? 초승달이에요. 결국 뭐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민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민에 들어가냐면, 스워드라는 게 바로 어떤 판단력, 이성적 능력, 의지의 능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힘들인데, 2번은 그 근거를 아예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블루에는 오로지 스워드는 이 카드 하나만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나 이성적인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 즉 부딪히고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우리의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 두 장이에요. 이게 날로 먹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2번 투 펜타클을 보면 연말 되고 연초 되고 하니까 사실 좀 빵꾸 많이 나셨죠. 네. 못 갚은 돈도 있고 못 받은 돈도 있고 뭐 많이 괴로우실 텐데, 이 투 펜타클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고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재물운에 가까워요. 이 연초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재물운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재물운을 많은 부분이 100%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단 물어보면 질문이 뭔가요? 제 책 제목이 무슨 고민인가요가 왜 무슨 고민인가요냐면요, 사람이 앉으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우아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무슨 고민이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편집장한테 그렇게 제목을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게 고민인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 따위가 고민이야? 막 계속 하다가 무슨 고민인가로 너무 우아하게 나와서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아, 젠장. 그쵸? 뭐가 문제인데? 이거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뭐 직장. 그러다가 은근슬쩍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벽에 동그라미 그리면서 전 재물운이 어떻게 돼요? 막 이래요. 지도 부끄럽지. 요즘 재물운이 재물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뭔가 이렇게 쌓이는 걸 생각합니다. 재물이 쌓이다, 곳간이 넘치다, 통장이 터질 것 같다, 뭐 숫자가 아라리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물운이라는 건 재물에 관련된 운인 거지, 재물운이 있냐라고 했을 때 넘치는 복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재물운은 아주 각양각색으로 옵니다. 쓰기만 하는 운도 재물운이에요. 희한하게 어디서 그렇게 빚을 잘 내. 난 어디 가서 마이너스 통장도 못 만들겠던데 어디서 빚도 잘 내고 사업도 잘하고 말아먹기도 잘하시고 또 어디서 또 이렇게 힘들면 또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재물운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런 사람 너무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나요? 누가 도덕적인 재물운을 물어봤냐는 거죠. 나한테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게 재물운이거든요.
저는 벌면 다 써요. 예, 그게 제 물음이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네요? 모르죠. 고개와 같아요. 재물은. 들어오면 나가게 되고 또 나가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빵꾸 안 메꾸려고 또 길빠시로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월세를 갚기 위해서.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월세 막 이러면서 월세에 가까워서 오시는 분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막 차도 막 나르고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당장 돼요 막 이러고. 근데 월세를 갚으면 뭐 예약되나요? 그럴 리가 막 이러면서 일주 후에 막 이래서 월세가 다가면 당장 right now 막 이러면서 오늘 오세요 오늘 막 이러고 막 찹니다 막 이러고 월세 내기 직전까지 일합니다. 그게 제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너 왜 맨날 월세 사냐 이제 뭐 돈 모아서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혼자 사는데 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다 돈을 심하게 한번 날린 이유를 압니다. 저는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월세였다라는 걸. 이 빵꾸가 날, 제가 빚지는 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세 빵꾸 나고 뭐 카드 빵꾸 나고 뭐 연체되고 저 뭐 가스비 연체돼가지고 막 그 뭐 10원 막 이런 거 막 더 나오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쪼잔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편의점에서 아저씨 지금 12시인데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연체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연체되면 막 괜히 항의해요. 왜죠? 막 이러면서 왜 1500원이 더 붙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빚은 안 질 것 같은데 쌓아놓고 살 만큼 또 그렇게 악착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 성격이면 재물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쌓아놨더니 허튼 짓을 하고 이게 해가 내가 미쳐버리더라고요.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 월세를 500 내는 그날까지. 아 그럼 훌륭하지 않겠어요? 예, 월세를 500을 낸다. 뭘까? 뭐 3층을 다 빌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1층은 여러분들 놀고 뭐 2층은 뭐 포카 뭐 이런 거 하는 데 만들고 뭐 게임룸 만들고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거예요. 만화방, 게임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면실 뭐 다 만들어서 예. 아무튼 돈은 안 되겠죠. 뭐 3층에서 저 혼자 계속 뭐 그때부터 뭐 구슬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저한테 필요한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깨닫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돈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최적의 돈이 필요하신 거죠.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추구하면 얘를 못하게 돼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일단 여행을 가야죠. 그래서 먼저 긁죠. 먼저 여행을 가서 막 긁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개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 너무 사는 게 힘들 것 같은데도 하나하나씩 좀 추스려집니다. 여행을 여러 번 가면서 카드를 열심히 긁고 계산서를 받아들고 개 노예 짓을 하면서 느낍니다. 아이씨 이건 괜히 샀네 막 이런 거. 이따위를 내가 왜 했지? 그러면서 점점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럼 적절하게 거기에만 쓰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의 잉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재물은 사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카드 명세서 놓으면 나와요. 그 통계 나옵니다. 나 밥 처먹는 데 제일 많이 쓰고 어디에 많이 쓰고 어느 날은 막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외국에 결제된 게 되게 많은 날도 있고 그리고 그 뭐지 핸드폰 결제도 많고 뭐 그 게임 아이템 사고 막 이러다 보면 핸드폰이 카드 깎음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보석을 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빨리 내 걸 안 줘 막 이러면서 신청도 안 해주고 그럴 때 이제 많이 긁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 명세서 이제 연초니까 또는 이제 가계부 많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쭉 널어놓고 내 돈의 흐름을 보면 내 재물운이 보여요. 아, 난 이렇게 쓰고 벌고 또는 난 안 쓰는 인간이구나. 그럼 또 쓰면 큰일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 가계부에 돈을 줄이려고 쓰질 않고요. 누구랑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명시해요. 왜냐하면 제가 밥값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혼자 사는데 뭐 쌀도 없고 집에 밥통도 없어요. 저 햇밥 먹거든요. 근데 주로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항상 누구랑 먹겠죠. 근데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것 같아서 항상 처음에는 가계부를 쓸 때 돈을 줄이려고 썼다가 안 줄어요.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고. 그래서 누구랑 먹는지를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나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연놈들하고 제가 먹는 동안 제가 호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는 인간들 또는 뭔가 이렇게 그지스럽게 붙어 있거든. 얘네들이 일단 자르기 시작하니까 엔게이지수가 확 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돈을 쓰고 있어요. 뭔지 기분 되게 나쁜데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적절하게 맞았던 아이들, 이 사람들은 제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하나 주면 두 개 받고 두 개 받으면 하나 주고 뭐 이러면서 걔가 이제 내 호구가 되는 거죠. 이제 호구화하면서 제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 먹을 때 장소 뭘 먹었고 내가 더 많이 먹고 제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돈을 썼고 이거를 되게 열심히 쪼잔하게 진짜 막 썼어요. 밥 먹고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가계부에다 적고 누구랑 먹고 전혀 진짜 더 많이 먹네 다시 같이 탕수육 안 먹어 막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돈을 허튼 데 쓰고 있었구나를 알면서 그 사람들을 끊으니까 잉여의 돈이 나오게 되면서 저한테 잘한 사람들한테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본인들이 돈을 흐름을 보는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일하면서 어때 쓰는지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 고정비라고 하는 게 왜 고정비인지 의미를 아시면 재무로는 상당히 컨설팅이 스스로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10분을 쉬어야 된다라고 아까 사인을 주셨는데 아무튼 조금 쉬시고 다시 뵐게요. 더 중요한 연애운 또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벙커원